How are you? 유즈입니다. 자, 오늘은 포켓몬 소드 5화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또 물체육관 우리 야청누님 박사를 내고 다음 시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번 8세대에서 새로 추가된 포켓몬이 있더라고요. 그 굉장히 특이한 포켓몬인데 마휘핑이라고 무려 생크림 포켓몬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의 위치 4번 도로 여기에서 마휘핑의 전 단계인 네 마빌크가 등장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한번 잡아봅시다 우리. 우와 뭐야! 시작하자마자 마빌크 뭔데? 야 잠깐만 이거 등장 확률 굉장히 낮다고 했었는데 뭐야? 대박 오늘 운세 미쳤어요. 일로 와 마빌크. 오? 빡카 나이터 신난다. 마빌크를 잡았습니다. 마빌크 크림 포켓몬. 크림으로 이루어진 몸을 가졌다. 공기 중을 떠도는 달콤한 향기의 성분이 모여서 태어났다. 보아하니 딱 우유 포켓몬 느낌이거든요. 얘 이름 뭘로 지어줄까? 우유 하면 또 서울 우유죠. 네. 이 마빌크를 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아이템이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엔진 시티를 가서 아이템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근데 사탕 공예라는 아이템을 얻어야 되거든요. 네, 여기 카페 마스터를 아작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번 이기시면 디저트를 선물합니다. 승부예요. 들어와요. 마스터 가볍게 박살 내고 마휘핑 진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 한번 바로 얻어보겠습니다. 파이트! 마빌크까지 오케이 좋아! 나이스! 뭐 이기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네요. 이게 또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얻는다고 하거든요. 사탕공예 주세요. 근데 이게 사탕공예라는 아이템이 필요한데 무조건 사탕공예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확률이래요. 제발 디저트 사탕 공개해 주세요. 하이. 아 이러면은 망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남은 방법은 하나거든요. 너클 시티에 사탕 공개 아이템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바우 마을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나? 쉽지만 예, 뭐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이 와일드 에어리어에서. 바로 가로지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지나가 봅시다 우리. 그 전에 아 저 이거 지금 머리랑 nope. 패션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어디야? 뭐 바버샵이야? 바버샵 가가지고 아주 산뜻하게 헤어스타일링 좀 하겠습니다. 미용실이군요. 아 깔끔하게 잘라주시겠어요? 헤어스타일링 메이크업도 할 수 있어? 대박. 풀 메이크업 받고 예 산뜻하게 여행해봅시다 우리. 어떤 느낌을 해줄까? 아, 머리가 굉장히 좀 촌스러워요. 투블럭이 좀 깔끔하긴 하다. 머쉬룸 좀 제 머리랑 그나마 좀 비슷하긴 한데 다크 브라운 화이트. 남자는 핑크지. 핑크의 반사? 거의 뭐 이거 축하춥스인데? 깔끔하게 예, 이 머쉬룸 스타일로 갑시다. 예, 제 머리랑 좀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메이크업도 받을 수 있는데 메이크업 한번 받아봅시다 우리. 그리고 눈 색깔도 바꿀 수가 있네요. 러블리? 아니 근데 이거 깔맞춤으로 하면은 솔직히 러블리가 답이긴 한데 하트는 뭔데 이거? 아 됐어요 완성됐습니다. 이거 뭐 멀리서도 누군지 바로 알아볼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자 저는 너클 시티로 바로 갑니다. 최대한 안 걸리게. 됐다 왔다 여기가 이제 너클시티인 것 같습니다. 오야 뭐 드래곤한테 빨려 들어가 같은 느낌이 확 드네. 아니 이거 불꽃 배지가 있어야. 불꽃 배지를 얻어야 예, 갈 수가 있네. 아 레전드네. 마휘핑을 확정적으로 진화시키려면은 네 불체육관까지는 밀어야 되나 봅니다. 괜찮아요. 요번 맵 같은 경우에는 불타입이기 때문에 우리 깔가부기로 밀어버리겠습니다. 좋아요. 불꽃체육관 도착했습니다.
되게 조그만데? 어? 체육관 크게 이거밖에 안 된다고? 어, 풀숲에 있는 포켓몬 쓰러뜨리면 1포인트, 잡으면 2포인트. 아, 얘가 뭐 할지 생각하면서 잡아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난 물대포로 선빵 한번 쳐볼게요. 고속 스핀. 좋아, 이쯤에 한번 잡을만한데? 바로 슈퍼볼 일로 와요. 나이스! 2점 바로 획득. 자, 일단은 가볍게 미션 클리어 했고, 불꽃의 체육관. 관장 순무와의 배틀입니다. 어이, 정렬이 느껴지네요. 그냥 새빨개 아주 체육관 자체가. 자, 갑니다. 아, 머리 정리 좀 해주고 예, 들어갑니다. 예. 반갑다. 내가 불꽃 타입의 체육관 관장 순무다. 이깁시다. 예. 체육관 관장 순무가 승부를 걸어왔다. 오? 하하. 나인테일. 괜찮아요. 갈가구기로 그냥 밀어버립시다. 어차피 이 물대포로 어, 퇴하면은 정신 못 차려. 오, 아우 간지러워. 퇴. 어? 데미지 별로 안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근데 자, 일단 나인테일은 가볍게 정리. 다음 들어와. 어차피 갈가부기 선에서 싹 다 정리 가능해요 여러분. 어, 화상 좀 치료해야겠다. 댕댕이 윈디 등장. 물기 공격. 오우, 좀 아픈데? 물대포 한번 써보자. 에? 어, 대박. 이거 일단은 얘 죽으면 답 없어요. 상체약 한번 써주고. 물어, 제껴, 물어, 물어, 물어. 물대포! 아니, 쟤 두 번 공격할 때 왜 나 한 번밖에 공격 안 해? 스피드가 좀 딸리나 보다. 또 도깨비 볼, 씨. 어우, 아파. 암석봉이다, 임마. 어, 효과가 굉장했어. 데미지 아프죠? 암석봉이 차! 차! 오케이. 아오, 너무 아파! 잠깐만, 잠깐만. 좋은 상처약으로 또 버텨주고. 아우, 징하네, 징해. 창파닥이 일단 한번 정리해줘야겠다. 안 되겠다. 창파닥이 뚝배기 깨드립니다. 아우, 도깨비 부 좀 착착 써. 세차게 휘둘러서 잡아버리. 미지가 생각보다. 오우, 화염 자동차. 찹. 갈가부기 나와. 이제 바로 다이맥스 진화할 것 같거든요? 오, 왔다, 왔다, 왔다. 다 태우지네. 다이맥스 진화 갑니까? 잠깐만요, 일단은 회복 좀 해야 돼. 한 턴만 버티면 되거든요, 이거. 아, 버텨야 될 텐데. 레벨이 딸려가지고, 될지 모르겠어요. 어이샤. 와, 승무 확실히 빡세긴 하다. 오, 얘 무슨 용으로 진화해버리네. 불용인데, 그냥. 오우, 야, 제발 한 턴만 버텨보자. 다이스트림으로, 거다이 백화? 어, 한 턴만 제발. 어, 간지러워. 이건 이겼다. 나도 이제 다이맥스 간다. 다이스트림 하이드로 펌프급 어택으로 지나가자. 일단은 다이맥스 보잇 쫙 뚜잉 뚜잉 뿜. 와, 가자. 다이스트림! 우자! 우리 야총 누님에게 배운 기술! 어? 데미지가 생각보다 약한데? 랄랄랄라, 랄랄라. 아와와와와와와와와와! 해봐요! 다태우진에 지금 딱 보니까 벌레의 불꽃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상성을 제가 좀 보니까 바위 공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봐요. 암석봉이나 한번 써봅시다. 암석봉인
와! 아, 이거, 저기 뭐냐. 아, 다이맥스 했을 때 다이스트림이 아니라, 이 바위 공격을 했어야 되네. 아, 까비. 아, 쉽게 이길 수 있는 걸 이렇게 어렵게 이겨버렸네요. 좋아, 내놔라. 불꽃 뺐지. 일단은, 불꽃 체육관 격파 성공. 아우,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저기요, 비키세요. 저 이제 불꽃 배지 갖고 있는 남자입니다. 너클시티 입성! 오, 여기는 무슨 체육관이죠? 마을 자체가 엄청 크네. 좀 약간 좀 신비한 느낌이네요, 이 너클시티. 여기 계단에 올라가면은 뭐 있다던데? 있다. 이거다. 딸기에서 당공에 드디어 얻었습니다. 우리 서울 우유 달달한 생크림으로 진화시켜 보자고요. 이 마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진화합니다. 이거 되게 웃기더라고요, 진화 방식이. 이거를 지니게 해주고 거의 뭐 발레리나가 됐다는 마인드로요. 이거 뱅글뱅글 돌다 보면은 진화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 생크림 만들 때 휙휙 젖잖아요. 그거에 착안한 진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마휘핑 지나갑니다. 아, 둥글게 둥글게 홀룰룰룰룰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 마휘핑이 진화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 근데 언제까지 돌아야 돼? 나 슬슬 어지럽거든요. 됐어. 촤. 오? 레 진화네. 우리 서울 우유의 모습이. 와! 달달해 보이는 마휘핑으로 진화했습니다. 마휘핑, 크림 포켓몬. 진화하는 순간 몸의 세포가 격동하면서 씁쓸한 맛이 되었다. 마휘핑. 근데 이거 아마 거다이맥스 바로 안 될 것 같은데. 거대화된 마휘핑의 모습은 도잉? 동? 동? 아직 뭐 레벨이 낮아서 그런 건가? 원래 얘도 거다이맥스 진화인데 그냥 마이핑 모습 그대로네요. 다이 페어리! 오호호호! 와! 엄청 세! 마이핑 진화시키는 여정 상당히 좀 길었네요. 예.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챔피언 주지가 되기 위한 발걸음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슈퍼